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델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력 종목으로는요. 첫 번째 종목은 벳셀, 두 번째는 이루온, 세 번째는 특수건설, 그 마지막으로 서진시스템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특히 어떤 종목 자세히 봐주실 건가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벳셀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스플레이용 장비, 그다음에 항공 기체를 설계하는 업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좀 벳셀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들은 무인 항공기 쪽에 대한 대답을 좀 갖고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뭐 네오시티 수주에 있어서도 무인 항공기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되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UAE 무인 항공기 사업에 대해서 정부와 자율주행에 대해서 국책 사업에 좀 참여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벳셀 자체라기보다도 이제 벳셀의 이제 자회사로서 좀 무인 항공기 사업이 좀 진행된다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 G20에 함께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사 가루다와 그룹과 AAM 사업에 대한 협력 MOU도 좀 체결했다라는 소식들도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으로서 충분히 좀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상승을 했다가 최근 2거래일 동안 좀 눌림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좀 감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그 자리에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좀 들어오면서 121선 자리에서는 좀 지지대를 좀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용해서 좀 눌림목자를 좀 공략해 보신다라면 단기 시세를 좀 노릴 수 있는 전략들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는 점들을 염두해 보시고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부각시켜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루온이라는 종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동통신 솔루션과 부가 서비스 전문 기업이고 우리가 최근 애플페이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NFC에 사용되는 무선 유심을 좀 제작하는 업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어저께 했었죠. 철도 통제 제어 기술의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좀 시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도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좀 주목해볼 만한 부분들은 11월 30일 날 대한민국에도 애플페이가 출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한번 좀 반영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루온 같은 경우에는 일목균형표 상에서 구름대 상단에서 좀 횡보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을 좀 감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모멘텀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목균형표 상에서의 구름대 상단 돌파가 충분히 좀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정 국면을 통해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을 가져가 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벳셀과 이루온 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이델리온 서용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